경상도 사투리 두 번째 특징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지. 청조의 영향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그 발음을 편의하고 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상도는 발음을 어렵게 안 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말해. 곰팡이, 궁둥이, 정강이, 간땡이. 먼 받침에 이응이 이름 만노다 갓데이. 중복이다 중복 꼬마 하나 치아라. 받침에 이응 얼른 하나 치아라. 정강이는 정갱, 곰팡이는 곰팽이, 논팽이는 논팽이, 지팡이는 지팽이, 문둥이는 문디라, 쌍둥이는 쌍디라, 주둥이는 주디고 궁둥이는 궁디다. 간땡이 분 사람한테는 네 간띠가 배 밖으로 나왔다 익한데 알았제. 쪼매난 잔챙이들 보고는 잔챙이 익한다 알았제 알았제. 우리는 원래 지지부리하이 거치장 실업은 거 파이라서 안해 파이라서 안해. 발음도 깔끔하이 발성도 깔끔하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주 그렇게 말해. 경상도 할머니가 은행에 대출하러 갔다. 그럼 대출 사유를 적으라 하거든요. 그럼 대출 사유에 뭐 적습니까? 보통 뭐 경상도 할머니 이렇게 적는다. 짜치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주 그렇게 말해. 기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굳이. 김치는요? 김치로 굳고. 기침은요? 기침이요. 물이 깊다 할 때도 설마 집다 합니까? 집도 굳이. 아 물 그 집다 해서. 휘발유니 뭐 갱유니 뭐 하는 걸 전부 다 네. 동칭해서 기름이라고 하잖아. 네. 그걸 기름, 기름이 없다. 보통의 기억은 입 안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읒 발음은 입 바깥쪽에서 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 발음도 입 바깥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발음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바깥쪽에서 쉽게 한꺼번에 발음하기 위한 장치들이 바로 구개음화 현상들입니다. 지름, 짐치로. 아주 쉽죠. 경상도 말에서 또 다른 특징이라 할 것 같으면 다양한 어휘가 예, 있다는 겁니다. 표준어 네 표현 많나? 많다. 얼마나 많노? 매우 많다. 아주 많다. 몹시 많다. 너무 많다. 뭐? 이기어대 꼴랑 네개 갖고 주름 잡노 콱마. 경상도서 말이다 잘 들어봐라. 억수로 많다 칸다 한가석이라 칸다. 허들실이 많다고도 하고 천지빛가리로 많다 하기도 한다. 몽창실이 많다고도 캐사코 쎘다고도 하고 쎄삐리다고도 한다. 한발기 많다 하기도 하고 대끼리 많다 하기도 한다. 어떤 너 대빠이 많체 대빠이 많체. 많아 보여 너는 사투리 나는 표준어 나는 일당백의 국가 대표 언어. 니 듣자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를 경상도에서 말하는지 않아? 막말하지 마세요. 뭐? 막말하지 마세요. 어리죠 어리죠 어리죠. 고마 시부리라고. 고마 시부리라. 응가 시부리 치아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응가 시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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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고 15세기에 이미 히브리다라는 말에 단어가 있습니다. 예, 말하다라는 뜻으로 히읗이 시옷으로 바뀌고 그래서 시부리라도 되고 그것이 된소리로 돼서 시부리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외국어냐 뭐 이런 오해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예, 우리 고유에서 바뀐 말들입니다. 경상도말 시부리다는 지역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최장수 사투리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시부리다 말이 많다는 시부리다. 그런데 이 시부리 드라비디언 계열의 입술이라는 시불에서 파생된 낱말이다. 오랜 역사 동안에 체험해왔던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 사상과 감정이 방언 속에 남아있다. 제가 볼 때 정겨워요. 정겹고 늘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고향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서울에 갔다가 가서 갔다가 한 몇 년을 지냈다가 부모님 배로 강릉에 오니까 그 말투를 왔는가? 이런 말투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런